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펠메이커 천예솔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알아두면 쓸모없는 스페너 잡학사전 10번째 에피소드고요. 오늘 또 특별한 복장을 해봤는데 여러분의 댓글에 이 의견을 반영해서 오늘 또 제가 한번 다람쥐가 돼봤고요. 다람쥐만 되자니 또 너무 아쉽잖아요. 왜냐면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호날두 팬들이 많은 우리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10번째 알쓸쓸잡 에피소드에서는 메시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추가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 선수를 생각하면 선생님은 바르셀로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메시가 굉장히 활약했었던 구단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호날두가 선생님 사우디로 간 지 얼마나 됐는데 왜 그것도 아직 모르시고 계시냐고 또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우리 메시가 미국 리그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맞나요, 피디님? 근데 미국 리그 유니폼을 좀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어제 또 나이키 매장에 급하게 뛰어가서 바르셀로나 여기 유니폼을 오늘 한번 입혀봤습니다. 다람쥐에게. 카프카의 뭔가 변신 소설처럼 이러다 보니까 오늘 다람쥐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탈을 쓰고 있자니 너무 숨이 차요. 그래서 이제 설명드릴 때는 제가 탈을 벗고 이제 인간 반, 다람쥐 반이 되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와! 일단 손은 일단 다람쥐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것이 스페인어일까요 아닐까요 시리즈 2탄입니다. 그래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빵입니다. 빵. 빵은요, 우리가 우리 한국어에서는 영어에서 유래된 표현들이 되게 많죠. 뭐 택시, 바이올린, 뭐 이런 컴퓨터, 이게 다 영어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 빵은 독특하게 우리가 영어에서 브레드라고 하지 않죠. 뭐 예를 들면 우리 브레드 먹으러 갈래?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빵은 어디서 유래가 된 말일까요, 여러분들? 어딜까요? 빵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알쓸쓸잡 댓글을 보니까 선생님 이태리어와 포르투갈어를 알려주셨고 정작 스페인어는 알려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사실 빵도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건 포르투갈어에서 왔는 표현인데요. 이게 포르투갈어 빠오, 스페인어로 반, 되게 비슷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가 굉장히 유사성을 많이 띠는 두 언어이기 때문에 되게 비슷한 어휘들이 많아요. 그래서 포르투갈어로 빠오, 스페인어로 반, 한국어로 빵이죠. 되게 빵빵빠오, 빵빵빠오. 그래서 포르투갈어에서 유래가 됐지만 이것이 제가 어제 살짝 찾아본 바로는 포르투갈어 빠오가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유래가 된 이 말이 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역사 얘기죠. 그렇죠? 됐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아반떼입니다. 아반떼. 아반떼. 아반떼가 굉장히 현대차에서 굉장히 이제 판매율이 높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는 차잖아요. 선생님들도 아반떼라는 차 참 좋아하는데 이 아반떼라는 말은 스페인어일까요? 아닐까요? 일까요? 아닐까요? 피디님 맞춰보세요. 왠지 아닐 것 같죠? 아반떼는요, 여러분들, 스페인어입니다. 에이! 드디어 스페인어가 나왔다. 드디어 알쓸쓸잡의 약간 이 본질이 살아났어. 스페인어를 알려줄 수 있어요. 아반떼는 스페인어고요. 발음도 아반떼, 아반떼. 그래서 전진하자, 앞으로 가자 라는 뜻의 스페인어 어휘라는 거. 이게 차 이름 중에 스페인어가 되게 많아요. 아반떼, 또 마티즈죠. 한국어로 마티즈, 아반떼. 그리고 그 람보르기니 슈퍼카 중에 뭐 무르시엘라고 우라칸, 이게 다 지금 제가 손가락 네 개밖에 없어서 이것도 다 스페인어 단어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재밌죠? 차 이름을 봐보면은 스페인어가 되게 많아요. 프렌치어도 프랑스어도 많지만. 됐죠? 자, 그다음 티키타카입니다. 요새 티키타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은 저 티키타카가 잘 되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티키타카는 스페인어일까요? 피디님도 맞춰보세요. 스페인어일 것 같아요. 네. 티키타카, 티키타카. 뭔가 대화가 잘 되고 뭔가 대화가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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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뭔가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이잖아요. 스페인어일까요? 아닐까요? 알고 보니 한국어일 수도 있죠. 보면은 티키타카는 스페인어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걸 알고 계실 텐데 티키타카가 스페인 축구를 뭔가 상징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되게 패스를 짧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전술에서 온 말이 바로 티키타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그래서 한국어로 굳이 써보자면 와따리카 아따리가 되지 않을까. 와따리카 아따리. 그래서 짧게 주고받는 패스를 일컫는 전술이 바로 티키타카 전술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거. 이미 축덕들 지금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안녕.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저 티키타카가 스페인에서 유래가 됐다는 말. 근데 지금 한국에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티키타카. 자, 그 다음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이제 호날두 팬들한테 이제 원성이 참 심했죠. 댓글로 많이 이제 서로서로 이게 싸우더라고요. 호날두 팬님들과 메시 팬님들이 맨날 싸우세요. 라이벌인가 봐, 둘이.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요거를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선생님 Q&A 게시판에 요 표현을 많이 물어보는 학생들이 제법 돼요. 선생님, 비스카이 바르사가 무슨 뜻인가요? 이게 축구를 보면 이게 많이 나오나 봐요. 혹은 뭐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요 구호를 많이 외치나요, 축구를 할 때? 맞나요, 피디님? 네, 우리 피디님은 바르셀로나 팬이 아니신 것 같아요. 손흥민이 있는 그 팀의 팬이신 것 같았어. 자, 비스카 일 바르사. 이거는 스페인어일 거예요. 당연히 스페인 리그에서 외치는 말이니까 스페인어일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 사실 이 말은요, 카탈루니아어예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스페인이란 나라는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우리가 선생님이 알려주는 스페인어란 언어 외에도요, 지역어라는 게 코어 오피셜 랭귀지로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가우디가 만들어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있는 그 영역, 그거를 카탈루니아 지역이라 하는데 카탈루니아 지역에서는 카탈루니아어를 쓰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스크 지역에서는 바스크어를 쓰고요. 갈리시아 지역에서는 갈리시아어를 씁니다.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지역에서는 또 지역어가 공용어로 쓰고, 그리고 당연히 제가 알려드리는 스페인어도 공용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선생님이 2년 전에 여행 갔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게, 공항에 가면은 일단 카탈루니아어가 먼저 써 있고 그 아래에 스페인어가 써여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역어가 좀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카탈루니아어가 더 센 거야 이러면서. 갈리시아도 마찬가지였어. 갈리시아어 먼저 나오고 스페인어 먼저 나오고. 그래서 비스카이 바르사는 바르셀로나 만세! 그리고 스페인어로 말하면 비스카가 비바야. 비발라 비다 할 때 그 노래 알죠? 콜드플레이 비발라 비다. 비바가 만세! 살자! 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만세! 라는 뜻으로 쓰이는 카탈루냐 어라는 거. 의외로 스페인어가 아니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표현인데요. 아이고, 요거를 되게 질문을 또 많이 하세요. 당연히 메시 팬들이 많이 질문을 하실 텐데요. 앙카라 메시입니다. 앙카라 메시. 앙카라 메시를 근데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앙카라 메시. 이렇게 앙카라 메시. 근데 이게 앙카라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 메시는 이름일 거고. 그럼 여기서 앙카라가 뜻이 뭘까요? 스페인어 같죠. 메시가 아르헨티나 사람이지만 그쵸, 스페인 리그에서 뛰었으니까 앙카라 메시. 우리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활약을 할 때 되게 유명한 우리 영상이 됐었던 그 영상.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영상 있죠? 메시, 앙카라 메시 영상을 모르시면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는 걸로. 스페인어일까요, 일단? 뭔가 느낌상 스페인어가 아닐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죠? 맞아요. 이것도 아까 비스카이 바르사처럼 카탈루냐어가 바로 앙카라 메시고요.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카탈루냐어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앙카라 메시 하면 스페인어로 번역하면은 아운 메시, 또다비아 메시라는 뜻이야. 아운, 앙카라가 뭐냐면 한국어로 하면 아직도 여전히라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메시가 공을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메시가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골이라는 느낌으로 중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계한 거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영상은 제가 띄울 수 없으니까 제가 직접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제가 다 쓴 거거든요. 몇 번을 얘기하셨는지 제가 카운팅을 하면서 쓴 건데 이게
PPT 한 장이 나오더라고요. 몇 초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축구 중계 보면 이런 게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게 카탈루니아어 원본으로 제가 쓴 거고요. 제가 카탈루니아어는 잘 모르니까 이걸 스페인어로 다시 갖고 와봤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드리자면 그분이 이걸 한숨에 읽더라고요.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볼게요.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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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멘소 메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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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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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이 몇 번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고 네 개니까 40번 말하시거든요. 못하겠다, 진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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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여기서 incredible라는 표현이 나와요. 영어로 incredible이랑 비슷하죠. 영어로 incredible. immense가 영어로 immense야. 위대하고 거대한 메시야. 그래서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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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 위대하고 거대한 메시군요. 여전히 메시입니다. 여전히 메시입니다. 여전히 메시입니다. 여전히 메시입니다.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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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메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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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incredible, incredible. No me lo puedo imaginar. 그것을 제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노멜로 보디아 이마키나 그걸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재형, 과거형 알 필요 없죠. 눈깔 비스트에서 내가 이거를 본 적이 없었던 플레이입니다. 눈깔 로에비스트 본 적이 없었던 플레이입니다. 인크레이블레 께 후가다 엄청난 플레이군요. 인크레이블레 인크레더블이란 뜻입니다. 이런 표현이 스페인어. 사실 앙카라메시는 카탈루니아였지만 스페인어 번역하면 이런 표현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 Q&A 게시판에 선생님, 비스카 일 바르사, 앙카라 메시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 이제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캐스트로 직접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성원까지는 아니고 여러분의 댓글을 반영하여서 이제 뭐 뭔가 싸움을 잘할 것 같은 다람쥐 같다. 이런 댓글 많더라고요. 싸움을 잘할 것 같은 다람쥐. 뭔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알쓸쓸잡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알쓸쓸잡 선생님 굉장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또 축구를 다뤄야 되나? 어떡하지? 그래서 이런 알쓸쓸잡 아이디어 여러분들 댓글로 주시면요. 제가 반영해서 이어지는 알쓸쓸잡 에피소드도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많이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의견 반영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알쓸쓸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디오스! 앙카라 수험생들!